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을 대하게 돼서 반갑고요. 또 한국교회 지도자로 있으면서 교계를 잘 이끌지 못하고 한 거 먼저 사과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. 목사님 얘기가 나왔는데요. 구속돼서 재판을 이제 뭐 몇 가지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기총 대표회장도 사표를 내시고 이제 물러나셨는데 참 한 2년 정도인가요? 한참 이제 광화문에서 세를 모으시고 반정부 투쟁을 한기총 대표회장 이름으로 이렇게 해오시면서 교계 안에서도 전 목사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목사님은 지금 뭔가 전 목사에 대한 평가를 한 번은 내려야 되지 않나 한국 교회가 좀 어떻게 그 평가를 어떻게 좀 교계가 전 목사에 대한 입장 정리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조언해 주신다면 사실 전 목사를 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. 만약에 과거에 일제강점기의 주기철 목사님 평가를 그때 내리는 거하고 지금 내리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겠지요. 예. 그런 것처럼 지금 성급하게 그분에 대해서 뭐 이게 잘못하고 이게 잘했고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기는 좀 일러요. 이러고 또 한 가지는 전 목사가 저렇게 되는 것은 원인 제공자도 한 번쯤 짚어줘야 돼요.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원인 제공자. 그렇잖아요. 그냥 뭐 강함 집회를 했는데 그게 원인이 없이 되겠어요? 그죠? 원인 제공도 있어요. 근데 우리는 보면 원인 제공을 다 빼버리고 행위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의 약점만 들추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길을 가다가 좌우를 살펴야 되는 것처럼 그가 주장하는 게 뭔지 또 그가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. 진정한 우리가 민주주의의 특징은 사실 모든 입법, 사법, 행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거든요. 나라의 안보 이런 걸 지켜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하나의 씨잖아요. 그죠? 뿌리인데 그래서 헌법에도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. 예?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으면 그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. 그런데 안 들으니까 막 가서 그냥 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전 목사를 평가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평가할 것인가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평가하기 이르다. 목사님 말씀 좀 정리해보면 아직은 전 목사를 평가하기에 좀 이르고 이르다.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된다. 다만 그러나 일방적으로 전 목사에 대해서 비판만 할 게 아니고 그가 왜 저렇게 한 2년 가까이 반정부 투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선입견 없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. 있다. 그렇죠. 선입견 없이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봤을 때 저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가기 싫은 감옥에서라도 굽히지 않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귀해요. 그리고 우리가 타협을 잘하면 순교자가 나오지 않아요.
기독교 역사에는 순교자들이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뭐 자꾸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고 그러면 순교자 없는 기독교가 있어요? 기독교 보면 예수님 역시도 빌라도과 헤롯과 타협했으면 십자가 질 일 없잖아요. 응? 또 세례 요한도 죽을 일 없잖아요. 가만 보고 있으면 되지. 그리고 또 봐요.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 이유 없잖아요. 문 닫고 기도하면 되지. 에? 그런데 고집스럽게 문 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.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왕의 미움을 받아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와요. 에? 그런데 하나님의 미움 받아 사자굴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옥에 간다고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 왜 갔느냐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되지. 지금 섣부르게 평가하는 건 좀 이러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.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와 마귀가 싸우는 거죠. 이럴 때도 함부로 정죄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어요. 정말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은 참 사람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성경의 원리를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